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의 본색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본색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는 결국 잘 나가다가 어떤 딱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은 그가 할 말을 다 합니다. 사실대로 할 말을 다 하고야 맙니다. 그 가슴에 있는 것을 쫙 털어내놓고 공격합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 이 얘기한 건요, 문 정권을 바로 정조준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에 지금 기름을 넣어서 불을 확 붙인 격이 됐죠. 게다가 이 민심이 흉흉한 것 때문에 이 지금 이 정권이 휘청휘청휘청 하는데, 이 민생이 심상치 않다.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대단한 지금 발상의 전환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문재인을 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체제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체제가 이미 이 기득권은 누가 가졌느냐? 문재인 정권 자체가 기득권을 가졌습니다. 이 기득권 체제 송두리째 바꾸라. 거침없는 개혁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4년에 이 소위 기득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 기득권 교체를 송두리째 바꾸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침없는 개혁을 하라.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주문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재명은 어저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침없는 개혁의 길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정부를 향해서 독립선언을 할 바로 징조를 내보이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기득권 체제를 지금 4년이나 됐는데 송두리째 못 바꾼다. 이미 그들이 4년 동안에 기득권이 주체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이제는 거침없이 개혁의 길뿐이다. 거침없는 개혁의 길뿐이다 했지만 자기 본인이 거침없이 이제 얘기하겠다. 정조준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예, 이재명은 이 페이스북에 그분은 말은 잘하거든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뭐, 김근태 정신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국민들 마음이 심상치가 않다. 개혁 성공의 동력이라 할수 있는 국민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같이 썼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이 정권의 비판입니다. 이 정권은 곧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의미 있는 묘수를 던지는 것 아닌가. 또 이게 바로 아마 초기 공격제가 돼서 앞으로 실질 공격이 나타날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23에서 25일 양일 사이에 23, 24, 25, 3일이죠. 3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에 참조하면 되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벌써 34%로 취임 이후 최저치 기록했고, 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2%로 내려갔고, 또 여야 지지율 차이도 2016년 탄핵 정국 이후에 가장 좁혀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갤럽입니다. 갤럽.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는 거.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주에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남편인 고 김근태 의장께 인사드렸다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99%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는 김근태 의장의 말씀처럼 그의 뜻을 기억하며 민주당 정신의 본령을 다시 새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의 주도 세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정면으로 도전할 끼임새를, 추임새를 지금 넣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을 점령하라는 말씀은 1% 경제 기득권에 맞선 99% 연대를 소망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하면서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데 다른 길 찾으려 하면 더 헤맬 뿐이니까 곧바로 돌아 나와서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 왜 이렇게 모르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는 이재명이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생각하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지지율이 그냥 몇 십여 퍼센트가 팍 나니까 지금 정신이 아찔한 겁니다. 또 그도 이제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최저점 찍고 부정평가가 최고점을 찍으니까 이제는 소위 용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용도폐기 정신이 그에게 불끈 솟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가 폭등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내주셨던 국민들이었는데 그 수많은 정치적 풍파를 거치면서도 국민의 뜻을 탓한 적 없는 고인처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처럼 오롯이 스스로 본령과 존재 이유를 증명할 때 국민이 여지없이 마음을 내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자기의 선거운동을 겸했습니다. 4년 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바로 기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함,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문재인에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LH 사태는 국민의 법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운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서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드렸다. 바로 이것은 또한 문재인 정부를 간접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차별성을 둬야 되겠다. 이 문정부하고 같이 멀어져야만 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정치적 인식을 했음에 거의 느낌이 오는 것은 웬일일까요? 이재명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 국가와 사회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공격을 만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이 문재인 정부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계속 활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머자나 이재명의 독립선언이 있지 않을까? 이재명의 이 정부 비판, 공개 비판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의 본령, 이재명의 본령. 지난번 선거에도 문재인 후보를 치받았습니다. 정면으로 치받았고, 가족 문제까지 꺼내들여서 치받았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지금 시그널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하여튼 암흑의 시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그 정치 공작에 휘말려 참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풍이 불고 미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광풍도 꺼져가는 그 시점에 다가섰습니다. 이 선거, 보궐선거, 성범죄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 성범죄로 인해서 생긴 두 선거가 반드시 불식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도 반드시 가서 투표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찍으라, 누구나 찍으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라. 이 선거는,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날라간 그것 때문에 생긴 선거 아니냐? 자, 투표장에 가라. 이러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내일 태양은 함께 떠오르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